안녕하세요, 여러분. 야! 지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즐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 임마. 네, 오늘은 지즐이 B.I. 네, 원서 번호 83번째인 비스무트라는 금속을 하나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뭐 좀 특이한 금속이죠? 일단은 뭐 제가 들어가기 앞서서 비스무트의 특징을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일단 비스무트는요, 이런 식으로 비스무트라고 불리고 영어로는 비스머스라고 불립니다. 83번의 원소 번호를 가지고 있고요. 융점이 271.3도, 상당히 낮은 온도에서 액체의 금속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상온에 존재하는 수은이랑 그리고 이제 체온에도 쉽게 녹을 수 있는 갈륨이라는 그런 금속들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높지만 그래도 271도 참 얻기가 쉬운 온도죠. 이 온도에서 녹는 참 특이한 금속이에요. 게다가 이 친구가 방사능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반감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안정 원소로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독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에 독성이 될 수 있는 PB 있죠? 공대생들이 항상 PB린내를 맡는다고 하는, 네, PB, 우리나라 말로 납입니다. 납, 리드라고도 하죠. 이 납이 우리 몸속에서는 상당히 독성의 금속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친구를 대용을 해서 낮은 융점을 가진 비스머트가 좀 사용하기도 됩니다. 뭐 수도 배관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뭐 간혹 가다가는 의약용품으로도 쓰기도 하고 도료 같은 친구들도 원래 납이 들어가는데 요즘엔 이렇게 무독성인 비스머트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뭐 훌륭한 친구죠. 특이한 점으로는 아주 커다란 반자성, 큰 반자성체라고 합니다. 자성에 반대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친구인데 이거는 다음에 제가 이걸 실험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친구의 크리스탈화 결정이 상당히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비스머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결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즉, 네, 크리스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쪽에 일단 어떻게 금속이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금속의 특징을 거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밝은 광택을 가지고 있죠. 네, 이 금속의 특징은 일단 깨지기가 쉽다는 점입니다. 상태를 보시면 어디서 뭔가 뜯어져 나온 듯한 느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다가 망치질을 하면은 얘가 펴지는 것도 있겠지만 부러지는 그런 파편들도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택이 이쪽에 비해서 이쪽이 상당히 어둡게 약간 산화가 됐거든요. 이 친구가 특징이 산화 피막이 존재하는데 액체 상태에 있다가 굳게 되면서 이제 산화 피막이 형성이 됩니다. 네, 이 비스무트의 온도가 어떻게 천천히 식느냐에 따라서 결정 상태라든가 그리고 산화 피막의 색깔이 약간은 변한다고 해요. 이 친구 조각 하나를 한번 제가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이는 도구는 조강지처가 좋더라, 선연료가 좋더라, 국민연료 선연료. 놔라! 오우씨, 깜짝이야. 오, 여러분 녹는 거 보이시죠? 오, 여러분 이거 봐요. 네, 이것도 흐르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번에는 이쪽 가운데다가 납을 한번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이야! 우와! 우와, 그 냄새! 우와!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납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무르고 좀 잘 휘거든요. 한쪽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한번 비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뚜루 바뚜루 베이! 어때요 여러분? 휘고 늘어나고 한마디로 연성이 좀 좋아요. 야, 소리가 마치 총알을 끄집어내는 수술 장면이 생각나네요. 영화의 한 장면. 이번에는 비스머스, 이 친구를 비슷하게 한번 비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짜잔. 납처럼 이렇게 예쁘게 휘어지지 않고 끊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나마 납과 비스무트의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쪼개져 버리게 되는. 자, 그래도 납보다는 훨씬 희귀한 금속이기 때문에 얘는 잘 모셔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쬐깐한 사이즈 가지고 저희가 어떤 실험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큰 사이즈를 한번 준비해왔습니다. 자, 보시죠.
저저저 이거 사이즈가 제가 알기로 이거 제 1kg짜리를 주문한 거거든요. 아 상당히 진짜 묵직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깨지기 쉬운 금속이기 때문에 표면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뭔가 자른 게 아니라 쪼개버린 그런 느낌이죠. 크리스탈이 수정이라고도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 결정이라고 딱 치면은 보시면 크리스탈리제이션 그리고 크리스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질의 결정이란 것도 크리스탈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영어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결정. 에? 야, 나 영어가 나올 줄 알았지 당연히. 결정. 이런 멍청한 같은 아무쪼록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아 당황스럽다. 이 크리스탈로 만드는 실험과 그런 이제 방법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여러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스테인리스 밥그릇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비스무트 1kg를 이렇게 올려놓고 가스불을 켜서 한번 이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람이 좀 불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 네 지금 불이 네 올라오고 있는데 잘 안 보이죠. 273도쯤이야 뭐 쉽게 올라갈 겁니다. 조금씩 녹고는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으니까 제가 부탄 토치를 이용해 가지고 좀 가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녹는다. 우와 오 님들 봤어요? 오 녹아서 떨어지는 거 봐. 오케이 많이 녹았다. 표면에 불순물들이 많이 끼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긁어내면은 오 님들 표면 예쁘죠? 오케이 으악.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일단 불을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을 끄면은 서서히 이 친구가 굳어가기 시작하겠죠. 보면은 지금 바깥에 테두리 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굳어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와 오 님들 색깔 보세요. 완전 대박인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면은 약간 조금씩 마름모 형태로 이렇게 결정이 잡히는 게 보이시죠? 오 신기한데? 대박. 아까 전에 보랏빛이 돌던 친구들이 계속 공기랑 접촉 즉 산화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산화 피막이 결성되는데 이때 빛의 간섭에 의해서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변하게 됩니다. 파란색 보라색 넘어서 지금 약간 노른빛으로 변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다 굳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스테인리스 컵 옆에다가 이 쇠물을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에 튀면은 당연히 익어버리기 때문에 진짜 조심히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다가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안쪽이 지금 보여요? 오 님들 이게 바로 크리스탈입니다. 크리스탈. 예? 야 이거 진짜 장난 아닌데 이거? 님들 진짜 예쁘죠? 오 이 안쪽에 지금 약간 보석처럼 이렇게 와 장난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가 비스무트 크리스탈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녹게 된 비스무트가 얼마나 천천히 굳느냐에 따라서 결정의 크기가 좌지우지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결정이 예쁘게 그리고 커다랗게 자라기 전에 굳어버리게 돼가지고 완성을 할 수가 없었는데 여차저차 제가 무슨 밑에다가 초를 키면서 천천히 굳혀보고 별의별 실험을 한 결과 이번에 1kg 가지고 만들 수 있었던 최선의 크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 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아름답기도 하고 잘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결정이 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온도에서 노출됐기 때문에 이렇게 빛의 간섭에 의해서 산화 피막 색깔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좀 느낄 수 있네요. 어때요? 조금 뭔가 보석 같고 예쁘지 않습니까? 녹는 점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걸로도 뭐 재밌는 실험을 좀 더 해봐야 되겠죠?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질이었습니다. 예스! Thanks for your cooperation.